지난 5월 청주에서 친구 사이던 여중생 두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이들 가운데 친구의 아버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본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한 학생의 유서가 100여일 만에 공개됐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구의 아버지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한 뒤 친구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중학생 A양. 숨진 A양의 부모가 사건 발생 100여일 만에 딸의 방에서 유서를 발견해 공개했습니다. 1월 달에 있었던 안 좋은 일이 꼭 좋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날만 생각하면 손이 막 엄청 떨리고 심장이 두근댄다 등 성폭행을 암시하는 표현과 당시 심경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딸이 너무 씩씩하게 버텼기 때문에 우리 딸이 그렇게 아픈지를 저희 부모들은 몰랐었던 거죠. 하지만 함께 숨진 친구가 아버지는 죄가 없다는 취지에 상반된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진 데다 딸 친구는 물론 딸에게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역시 성범죄는 부인하는 상황. 유일한 증거라고 판단되던 녹취 증거 외에 유서가 발견됐으니까 녹취 증거를 갖다 저희가 정확하게 받아본 다음에 2차 공판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족들은 진실 규명과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